아, 그럴까요, 형님? 아, 그 기다리신 것 같아가지고 살짝 한번 물어봤는데. 리플레이 보고 방송할게요, 형님. 2대2. 호타형님하고 깨진 게좀 아까웠지. 성공했으니 호타형님이 만개 싸주신다 해서 좀 열심히 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내가 비밀번호방 위주로 들어갔거든. 그때 书방인데. 그러니까 书방인 분이 방을 만들어서 나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방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자기네들이 유리해지자마자 바로 연승 깨진 거 축하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 편은 근데 너무 못했어. 선포하고 아무것도 안한 우리 편은. 우리 편이 너무 못하니까. 이거는 제가 6시고요. 그 다음에 11시가, 1시가 코프선. 그 다음에 여기가 매티, 여기가 하식님인 것 같네요. 하식님도 한 내가 볼때좀 잘하거든요. 그래도 꽤. 8티어 정도 될것 같고. 우리 매티는 뭐말안 해도 뭐 다들 아시죠? 지금 최근에 잘하는. 근데 이거 명경기인가?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저 구두로는 그 구두로는 그 봐야 할것 같은데. 이거 진거 아니야? 씨. 왜 쌍구만 했는데 여기 옥탈 가면 불리하거든. 이거 더쓸것 같은데. 진거 보려고 리플레이 했나? 아, 예, 장군 형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요즘 트렌드가 뭐 쌍구발에 옥탈 구두 저그들 많이 하니까 탈가면 성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성로를 이거를 또 실시간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펑커러쉬에 포탈이 지킬 것 같은데. 이거 왜 저장한 거지? 링하고 있고. 이거 명경기가 아닌데? 1시가 약간 털리는 각이라 집에 11시 안 털면 지는 경기이긴 해. 왜냐면 여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여기 막는 판단을 했으면 링하고 탈 소모가 되고 테란이 안 죽고, 테란이 결국 이제 빛을 가면서 살고, 여기도 결국에 막혀서 결국 가스 짓고 밑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장한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벙커 지어주고 여기서 여기 막는, 그러니까 여기 시야를 꺼놓았을 때 상대 뭐 11시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원래 보통 이거를 막는 판단하는데 이미 해처리가 여기가 깨져가지고 깨지거든요. 해처리 바로 테란 판단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저장한 것 같은데요. 딱히 명경기는 아니네. 이거 말고 레이스로 이긴 게 명경인데.
이게 좀 특이한 거니까. 뭘로 보지? 개 유튜버 이거 한번 봐볼게요. 저도 몰라 이거. 유튜브를 고요한 밤형님은 저랑 상대로 하면 거의 그 제가 벨 잡아주고 하니까 거기서 아스날 형님이죠. 아스날 제가 11시 아 호탕은 혹시 있나요? 이거 플러스키 누르시면 나요. 플러스키 키패드에서 이거 레이스로 있는 거 그거구나. 제가 보통 매티는 거의 한 두 수 세 수 잡아주고 하고 엠통님은 한 수 정도 잡아주고 하고 동벨로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노장님 아니면 수졸님인데 차라리 그냥 수졸님하고 하는 게 편해요. 상대로 그냥 잡아주고 하는 덕박세시 게임이 더 힘들어요. 상대가 다 잘해서 호타형님 근데 유튜브에 계신가? 일단은 상대는 구드로나의 오타였고 그 끌림하고 한거 유튜브에 있잖아. 파이썬 1위팀하고 한거 레전드라도 올려놨잖아. 네 플러스키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구도 옵탈이면은 원래는 좀 클론이 하나 지어놓고 투엣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 보통 투엣 열리고 성 하긴 하는데 오버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클론이 하나 하긴 그리고 이제 전 메카닉 레이스 했죠. 네, 매티가 부탈이고 하슈님이 저글링 고프성은 역시 계속 봤다고 계속 본 거 맞아? 근데 이때 투성을 해놨으면 안 죽었는데 성 하나를 안 지었더라고. 가까우니까 탈이 이제 듣고 뜨니까 그래서 또 펄처로 오글 한번 끌고 레이서 1펄 하나 털렸죠. 이렇게 털리면 원래 못 이겨요. 버텨,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되는데 원래 저 정도 사이즈로 주면 이거 소업도 되고 스포도 이제 얘네는 안 죽고 그냥 히드라하고 스포 받고 살아있어서 탈 한 부대 보면 진짜 잔혈인 거 같아. 원래 살아있어도 이제 좀 자리가 오니까 빡센 거 아니야. 레이스로 싸울 때 피커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히드라를 너무 빨리 가면 빡세니까 내가 이 원레이스를 여기로 가스를 못 먹게 하면은 얘가 레이 뮤탈이 열로 해프를 다 못 오는 게 오면은 그때 레이스를 7시를 털로 가니까 못 오는 거예요. 쉽게 오더라도 뭐 스컬지가 하나 오던가 뭐 탈이 한 마리 정도 오죠. 근데 한 마리 오면 또 레이스 컬로킹 하니까 질 수도 있어서 여기다 두면 홀드는 건 못 때리는데 이거를 최대한 히드라를 늦게 가게 해서 2대1을 조금이라도 좀 격차를 조금 좁히려고 한 약간 그거였고 탈이 열로 왠지 헬프 올 것 같아서 이제 승부 봐야 돼가지고 7시 간 건데 그래서 오버 두 개 하고 스파워가 있어서 탈이 빠져있을 때 스파이어 뜬 거죠. 이게 여기서 내가 레이스 좀 잘했어. 탈이 한 그대로 가까이 있어서 혹시 오버 없는 줄 알고 저 레이스 좀 많이 상했어. 여기 셋이 이제 히드라가 레이스 컨도 뮤탈하고 똑같죠? 사거리가 1이 길어가지고 거의 편하게 여기가 레이스를 손에 많이 봤어. 봐봐 3개 남았잖아. 살이 애매하게 4개 살았고 또 스파이 바로 짓고 있는 히드라가 뜨고 있어서 근데 이제 스파이어를 깨서 레이스를 더 이상 안 찍고 히드라인 걸 아니까 오베러 맘에 힘 주려고 이미 스티머 사업을 다 빨리 끝내놓고 난 이후에 레이스 남은 가스로 찍는 거예요. 토스트 할 때. 근데 만약에 얘가 스파이어 안 깨졌으면 나도 레이스 계속 찍어야 돼서 레이스를 잃어서 적었을 것 같은데 회신을 이루면서 히드라 꽤 많죠. 이탈도 이제 찍히고 있고
이게 내가 이제 먹히면 지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데 여기 솔직히 나 먹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써야 돼. 베이스로는 조금 위험했는데 바로 여기 센터 거 빼서 후탄 합쳐서 합체하고 여기 후탄 빵 먹어주고 이제 러커 뜨기 전에 죽여야 돼서 최근에 한 거니까 최근에 한 거나 보자. 세 개 더 있던데 이거 바꿔. 이거 없어. 아 근데 게임 내용이 좀 있는 것만 저장했을 거라 아마 시시한 경기는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아 이것도 12시가 존나 빨리 죽는 거 같은데 되게 이것도 받고 제가 맨날 메카 승률이 제일 좋아서 메카가 그래도 한 90% 나오는 승률 2대2에서 보통 메카를 많이 하긴 하지. 그 투자구인 걸 빨리 봐가지고 투자구자 레이스하는 거 거의 안 잡아. 레이스를 제가 링이들 항상 보시네 형님. 아빠들 링이 보여. 11시가 예티가 8 가고 여기 뭐야 아시미 아빠다 홀청 안 찍었고 뻘 잡으면 잡히면서 하나 몰래 또 숨겨놔서 이걸로 또 이득을 좀 받지. 근데 이게 패시가 이 링으로 이 서플 깨기가 존나 위험해서 SCB 두 개 미리 갖다 놔야 돼. 이거 빠졌을 때 바로 이거 뻘 잡을 수 있어. 여기서 링을 또 11시에 써가지고 이게 아까 벌처로 9시가 템버 안 찌는 거 보고 원네이스를 찌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원네이스 막아주러 무탈이 다 오겠지 생각을 하고 이거를 11시 빈집식으로 레이스 이제 빈집 모션을 한 건데 이때 이거 안 낚이더라고. 매티가 이거 많이 하거든. 그냥 자기가 많이 하는 플레이랑 이 원네이스의 유인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를 꼬라서 이거 아 저 좀 빡세다 생각은 했지. 근데 이제 상대가 이제 내 레이스를 줄였기 때문에 12시는 방어가 잘 돼 있고 3시로 소부를 치더라고요. 이거 따고 레이스도 클로킹을 맞으면 히드라 나오죠. 이제 상대가 이제 3시 소부 오거든요. 나 죽이면 이기니까 이거도 이때 레이스를 히드라 위에서 싸우면 다 죽어서 미탈만 일단 최대한 잡고 안에 있는 펑커로 버티면서 약간 이거 어차피 못 막는 것이랑 레이스를 살리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노력하면 11시 반 미니를 받고. 아 근데 형님 그거 50연승이 아니라 20연승이 형님. 20연승 아 왜냐면 50연승은 솔직히 요즘 홈팀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지금 성공 못할 것 같은데 20연승 정도로 하려고. 그리고 레이스를 요거 잡고 후맨들 도망가고 엘리전 느낌이었어요. 난전. 근데 여긴 잔여 히드라가 많아가지고
여기 11시 엘리 못 시키면 지거든? 레이스는 9개 남았는데 난 다 털렸고. 그래서 이 우버를 어떻게든 다 잡고 레이스로 약간 우버 소속된 건 2개 있거든. 내가 무탈이 나보다 한 개가 많아가지고 레이스로 이거 잡고 무탈 잡고. 얘는 무탈이 10개, 난 레이스 9개. 개피였거든 지금. 11시 가자고 하고 루타를 좀 많이 패놨고. 근데 얘 죽으면은 가난한 히드라 대 여기 스포니프는 깨졌지만 이제 난 레이스 쓸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얘는 히드라를 공격을 하려면은 수포가 있어야 되는데 수포를 못 박아. 레이스 수포 박으면 너무 가난하니까 저기가 이제 상대가 할 게 없죠. 아씨, 뭐 다 테란 경기고. 아 이것도 제가 또 다 레이스네. 이것도 레이스판인 것 같은데. 아 토스전이구나. 아 잠깐 이거는 아 이거 내가 그거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요즘 아, 아니네? 이거 뭐지? 나도 이거 모르겠어. 뭔 경기지 이거? 그래서 아웃이 몰팩 하나? 아닌데? 투팩인데? 모르겠네 이번 판 어떤 건지. 근데 일단은 3드라 3드라의 이런 빌드는 먹혔죠? 오버 해주고. 마린 하나는 오버 잡아주려고 갔는데, 오버가. 아, 오버가 아니구나. 12시 안 나오네. 오, 딱히. 오, 없는데, 이거? 그냥 이겨서 저장했나봐. 뭐 되게 안 불리할 것 같은데? 유리한데 지금? 펼쳐서 눈 자르고 있고. 펼쳐서 일단 밖으로 나온다는 건가 보다. 상대한테 준비를 하고 여기도 한식을 뺐고 9시 뺐고 11시. 근데 이 벌처가 여러 군데 빼면 컨트롤 해야 될 때 많아가지고 좀 두 군데 정도 빼는 게 좋아. 손 안 되는. 나 어차피 저글링 맨날 세방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벌처가 커가지고 더 쉬워. 근데 얘도 정신없게 만들어놓으니까. 6-7 이겨버리긴 했고. 6-7 좀 빡세긴 했을걸? 상대가 저태 6-7 우린 투덕으니까. 이거 볼까? 이거 뭔가 좀 이것도 되게 불리한 벨이에요. 왜 상대가 그 주피터랑 노롱이니까 저는 코프성 먹고 거의 대부분 제가 코프성 먹고 해요. 노롱이도 한 9티어 되고 주피는 10티어 중에 S급 저거 중에 그래도 잘하니까 빡세지. 주피가 아마 적을걸? 혹시 저거 있네. 바이닝
막 배포하고 발타가고 발타가라고 돼 있네. 발치부하고 선내하라고 올라가고 탈 세시고 그 보통 이제 개포하고 테란을 포를 하니까 내가 아마 치즈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테란 포 맞나? 얘 주피가 링을 좀 잘 써가지고 테란 뜨면은 좀 빡세. 야, 링은 거의 얘도 거의 프로 게이머나 비슷하다 보면 돼. 링만 봤을 때는. 어찌 링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여기 포대면 지니까 얘가 이제 링으로 나 마멜을 못 나오고 시간 끈 건데 그거를 빠벤 나오는 걸로 맞고 마린하고 메딕하고 SCM이 나가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 이게 딱 보면 그랬던 거 같아. 상대가 지금 포하고 있죠? 링을 시간 끌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오버 있으니까 여기 포대면 지거든요? 원래 파일랑 80% 치즈를 나가야 되는데 이 링 때문에 바로 못 나가니까 메딕 나와서 빠벳으로 링을 일단 많이들 하고 이거 나가는 판단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6시에 또 코포성이 3뮤를 찍어야 되는데 라바를 안 모았네요. 하게 스포 박네. 여기 선을 바로 지켰는데 변수는 6시다 투성이 변수다. 또 스포 잘 박았네. 일단 자유롭게 쓰려고 얘도 원스포 가. 쓰고 원래 할. 지금 딱 형님들이 봐도 제가 어떤 매치 하는지 알겠죠? 그 불리한 매치 아니어서 게임 다 바꿨어요. 파이썬은 이렇게. 아 이것도 좀 잘하긴. 이거는 제가 지금 정도 먹을까? 아! 아 맞다 형님들 내가 보여줄 게 있었다. 리플 아 그거 두 개 있었는데 엠통님하고 한 거. 아 그거 안 봤네. 이거 같은데? 아 이거다! 이거 진짜 못 이기는 경기거든요? 이거 진짜 개지렸다. 이거 보자. 이거 진짜 개지린 경기야. 이거 제가 12시고 낭자성님 상대는 이제 코프 앱통 이러면 코프성이 낭자성보다 한 단계 잘하는 적이거든요?
잘하는 저거 보시면 돼요. 이때, 이날은 그래도 4대0으로 이겼던 것 같은데, 기억이.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아이요. 드로 하나 잡히고 잘 막았죠? 질럿은. 오더 드리고. 근데 이때 투성을 박는 게 아니라 삼성을 막아서 너무 가난했어. 그 아저씨가 이제 원성으로 우리 막고 투성으로 성로 대비까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 나는 이제 왜냐면 아까 질러 때문에 방어 못 찍고 가난하단 말이야. 투성도 막아서 성러가 어쨌든 얘를 죽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하면 닿는단 말이야. 성이 있고 성이 있고 질러도 줘가지고 가난하잖아. 우리 쇼부란 말이야. 쇼부 쳐야 된단 말이야. 토스 컷에서 이제 가는데 토스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다 지으면 스폰 인프라와 가스밖에 안 닿아요. 그럼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성큰을 깨야겠지. 그래서 내가 한 개만 여기 하고 스포 까준다고 기다리라고 이제 오도 하거든요. 이거 까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죠. 이거 성큰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놓으면 좀 우리가 미니스톤에도 불만했다. 근데 이때 여기로 온 거야 상대 판단은. 어차피 여거시 못 막으니까 이때 이 링 해포해야 되거든 바로. 그니까 미니맵에 오버에 이 여섯시 링이 빠진 거 보자마자 바로 이거 와야 되는데 이때 늦게 봐가지고 여섯시를 죽이더라도 막혔어. 드론이 다 죽었어. 여섯시를 죽이긴 했는데 허세어가 이미 4개야. 그리고 11시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엠통님도 랜덤 S급 유저잖아 10티어. 엠통님이 로아랑 매티님, 그러니까 로아님보다 매티보다 잘하는 말이야. 한 단계 위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상황이 존나 빡세단 말이야. 드론 3개 남았는데, 씨, 6시 해놓은 거야. 지금 없어. 드론 3개 남았는데, 토스랑, 그리고 강. 4개 남았네. 차로 좀 돌리면서 호세 피해 다니는 거. 무시를 태국 돌아오고 하고 이때 내가 투엣을 1시 말고 본진을 폈어야 돼. 이거 나의 판단 미스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뷰탈 못 가잖아. 스파이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스포 하나 해달라 하고 두 방크 짓고 한 방크. 이때 이거 좀 질럽을 잘 넣어. 이거 막느라 무탈이 다 죽긴 했는데 어쨌든 막힌 막아서 또 가난해지긴 했는데 이거 가야지. 그니까 이게 상대도 2대1이라 마음 급하거든. 플레이터이 터지고 헤드라하고 내가 원질러 먹고 토스 보호라고 하고 헤드라 나 달라 하고 반반하고 1시 걸렸고 깨지고 다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다크가 나오면은 다버시가 못 나온단 말이야. 히드라가 아무리 많아도 소금이 안 됐잖아. 이거 언제 기어와. 나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난하게 오버 소금만 눌러본 거야. 오버 소금 한다 하고. 근데 이때 엠통님이 판단 실수를 하신 게 나를 포로 맞고 그냥 다버시랑 1대1 하면 이겼는데 마음이 급했나봐. 이날 좀 컨디션이 안 좋다 했어. 원래 진 경기지 이건. 이거 봐봐, 이거 상대 이거 나한테 안 받고 12시 막아놓고 1대라면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떠벌림 밖에 없는데 여섯시에 이거 뭐 숨겨놨던 거 여기 주고 이거를 박아줘가지고 질러 한 무대랑 바텐 안 막았으면 좋거든. 저거 만약에 안 받고 그럼 여기 가만히 냅두고 여기 방어하면서 마당 돌리면
멀티 없고. 나도. 난 드론이 있는데 막혔으니까. 난 만약에 드랍업 해가지고 3cm로 도망갔어야지. 다 보시고 이제 럴커하라고 전멀티 다 먹으라 하는 느낌? 노장님이랑 볼까?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갈게. 저는 이것도 레전드. 뭔가 레전드였던 거 보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이거가 수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하나 볼까? 이거 보자. 아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 하나 보고 가야겠다.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너무 많아서 리플이. 리플, 솔직히 리플은 그냥 극히 일부고. 게임 워낙 많이 해서. 네, 한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좀 촬영 다시 하는 거. 이제 안 하나. 이거는 저랑 냉동성이랑 팀이고, 상대는 여기 훈줄라이 형이랑 슈피터. 냉동성 아까 그 코프성하고 똑같은 저거라 보시면 돼요. 아, OT야? OT가 되려나? 저거? 아, 4.5T야? 몇 대 좀 성을 늦게 봐서 털렸죠?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털리면 원래 못 이겨요. 상대가 초보가 아니잖아. 어? 봉방이면 모를까? 봉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나도 이제 6시를 좀 생각보다 잘 털어가지고. 1은 어차피 죽었거든. 근데 그니까 이게 왜냐면 1이 죽으면 2대1이라 나도 얘를, 얘도 어쨌든 링을 썼잖아. 제가 한시 쓰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많이 털던가 죽여야 이기는데. 이거 드론 한 5개만 살면 지거든요. 심하게 들어가네. 진짜 많이 털어. 없나? 어 이거 어쩌었나? 씨. 아무튼 2대1이라 여기서 투스타 게이트 하면 못 이기니까 지상공업, 커세공업에서 공발질판 스트레스도 하고. 다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게 투스타라면은 이 히드라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게임은 없는. 그래서 버스타는 이때 좀 질런 애매. 여기서 지는 줄 알았어. 커세어 그 세 개 잘리고 커세어 이제 3개 남고 실러도 다 잃어가지고.
그래도 다크도 나갈라 했는데 오버가 빨리 와가지고. 씨. 이때 좀 오파를 밀어줘가지고 오버 잡아가지고. 뭐 어거지로 잡았죠. 바로 멀티 2대1이니까 멀티로 멀티 먹고 레어 가는거 보고 템프. 이게 이때 다카코인 죽어가지고 씨, 이탈로 너무 괴롭혔어. 이때 러커도 돌아가가지고 씨.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얘를 아예 못 오게 만들고 이제 로보틱스 배제하고 2대1이라 분리해서 돌아가서 얘를 죽일라 했는데 씨, 이 러커가 세가지고 씨. 로봇 어쩔 수 없이 갔지. 배제했거든. 배제하고 6시 호텔 로커 없으니까 질 들어가면 못 막잖아. 자원이 떨어져서 여기 같은 그냥 팔로 가자. 드라볼 거를 알아가지고 미리 갔는데 딱 빠지니까 또 오더라. 팔은 마일로 잡고. 이거 안 했으면 적게 더 쓸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뻥뻥 못 들으니까. 여기도 포켓을 넣어야지. 넣고 하면. 아무쪼록 저는 가보겠습니다.